/사진 등호 채널 A 나만 믿고 따라와. 도시어부 방송화면 캡처 도시어부에서 김세론이 팔로우 미 완장을 찾다. 22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A 예능 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. 도시어부, 이하 도시어부, 에서는 게스트로 출연해 팔로우 미 완장까지 차게 된 김세론의 모습이 그려졌다. 이경규는 불과 5시간 전에 나온 배우가 오늘 또 나온다. 아주 귀여운 여성이다 라며 게스트를 소개했다. 바로 김세론이었다. 이덕화가 취미가 정말 낚시인지 묻자 김세론은 좋아하기만 한다. 낚시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밝혔다. 김선민 선장은 큰 것도 잡고 낚시 센스가 상당하다며 김세론의 낚시 실력을 칭찬했다. 최연소이자 여성 최초로 팔로우 미 완장을 차게 된 김세론은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도시어부 일행은 또 다른 게스트 유병재와 함께 안면도 바다로 향해 농어 낚시를 했다. 화이팅! 이라며 각오를 다짐했다.